때는 2007년 2월의 일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 친구들이 언제 한번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원하던 여행지를 강촌으로 잡았고 2월달?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3월에 간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날짜를 잡았죠. 다들 함께하는 여행이라 기분도 들뜨고 기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바람 가득히 풍선 마냥 한껏 부풀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복합이, 입술이 로봇캅처럼 생겼다고 해서 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골룸이, 호빗, 홍만이, 이 녀석은 키가 무지 컸고 얼굴도 최홍만처럼 커서 별명이 최홍만이라 불렸죠. 그리고 땡이, 이 녀석은 좀 뚱뚱해서 뚱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총 6명이서 청량리에서 강촌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캔맥 하나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눈초리도 받고 주위 여자들 평가하면서 웃다가 울다가 졸다가, 여튼 강촌에 도착하니 의외로 사람이 많더군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저희는 펜션 주인이랑 약속했던 장소에서 주인장을 기다렸고 10분 정도 기다리니 기억에 콕 박힐 듯한 이미지는 아닌 선한 인상의 아저씨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시더군요. 나름 손님을 맞이한다고 양복을 차려입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까? 아, 꼭 그거 있죠. 군대에서 갓 들어온 이등병들 첫 100일 휴가 나갈 때 뭔가 어설픈 군복장 말입니다. 꼭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튼 우리는 주인장을 만나 한참을 펜션 있는 쪽으로 걸어갔는데 뭔 놈의 펜션이 이리도 먼지 점점 산 쪽으로 한참을 올라가더군요. 펜션에 도착해서 대충 시간을 보니 한 40분가량 걸었는데 펜션을 보니 진짜 완전 OTL이더라고요. 무슨 수련회 온 것도 아니고 건물은 기역자 모양이었고 방은 총 6개가 있었는데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슈발, 엿됐다 라고 눈빛을 교환하며 낚였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대놓고 욕할 수도 없고, 아무튼 기대에 가득 찬 우리를 한 번에 넉다운 시키는 펜션 때문에 우리의 여행은 첫 출발부터 삐그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 그 많았던 사람 중에 단 한 팀도 우리와 같은 펜션인 사람이 없었다니 정말 황당했죠.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일찍 온 탓에 사람들이 안 온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러 저와 복합이, 골룸, 이 셋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놈들은 귀찮다고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껌처럼 바닥에 착 들러붙더군요. 그렇게 셋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하나,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곳에 펜션이 위치해 있구나 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펜션은 완전 초가집보다 못한 데다가 그래도 넓기는 무진장 넓더군요. 그리고 산에 고립되어 있고 마을로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왔던 한 곳뿐인데다가 밤에 술 떨어지면 막막할 테고, 여튼 답 안 나온 이놈의 망할 펜션에 하루하고도 절반을 처박혀 있을 생각하니 앞이 까마득한 게 처녀 귀신이라도 나오면 덮치고 말겠다며 제 분노의 발차기를 펜션을 잡은 골룸 녀석에게 했죠. 아무튼 우리는 연신 남자의 머시기가 됐다며 내뱉으며 펜션 쪽으로 내려가는데 뒤쪽에서 웬 누런 동물이 우리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더군요. 순간 우리 셋은 들개 플러스 미친 개 플러스 배고픔에 가득 찬 미친 개다라는 것을 텔레파시로 서로에게 보낸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미친 개마냥 펜션 쪽으로 소닉처럼 달렸습니다. 50m도 9초대에 나오는 제 달리기 속도로 50m 거리의 펜션을 5초대에 돌파한 초자연적인 힘을 보이며 우리 셋은 너나 할 것 없이 펜션에 먼저 들어가려고 아주 생쇼를 했습죠.
셋다 숨이 턱까지 차서는 헥헥거리는 우리를 보고는 방콕맨 세 놈들이 무슨 일이냐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껌모냥 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는 놈들이 미친 듯이 뛰쳐들어오는 우리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긴 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는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그 미친 개는 저희 펜션까지 따라오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미친 개가 우리의 앞날을 암시해줬던 게 아니었는지. 서로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 라며 밖에 나가지 말고 조용히 술이나 까먹자며 맥주 한 통씩 소주 한 병씩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쯤 됐을 겁니다. 산이라 그런지 해가 일찍 떨어지더군요. 또 7시가 되도록 우리뿐이더군요. 아무튼 이런 구린 펜션을 잡은 우리가 병신이라며 별 생각 없이 술을 마시며 땡이가 챙겨온 보드게임을 즐겼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여행에는 밖에서 구워먹는 삼겹살이 꽃이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지글지글 익은 삼겹살을 한 점 입에 넣고는 소주 한 잔 목구멍에 탁 털어놓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 자존심, 정열. 아, 너무 흥분했네요. 갑자기 소주에 겹살이 생각나서. 여튼 우린 그것을 기대했는데 당최 이 망할 놈의 주인장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면서 미리 말까지 해놨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골룸 녀석에게 주인한테 연락 좀 넣어보라며 짜증을 냈고, 주인에게 전화한 골룸 녀석은 연락이 안 된다며 우리에게 짜증을 내고, 뭐 진짜 답이 안 나오더군요.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가지고 온 과자와 라면으로 안주를 때워야 했습니다. 라면이라면 많이 챙겨온 터라 걱정이 없었지만 과자는 동이날 지경에 이르렀기에 당장 플리즈 마트 안주였죠.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오면 사람을 정해 안주를 사오는 게 정상적인 스토리지만 저와 복합이 골룸은 40분이나 되는 거리인데다가 아까 그 미친 개 때문에 죽어도 밖에 나가기 싫다고 했고, 이런 우리를 보며 땡이와 호빗, 홍만이는 겁쟁이라면서 저희를 욕하며 귀찮다고 가기 싫다고 하고, 어이가 코를 찌르는 상황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의 귀차니즘을 너무나 잘 알기 때 우린 전부 깡소주로 끝까지 버티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말 안주가 없으니 소주 한 잔 한 잔이 고비더군요. 안주 없는 소주는 맹독이다라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깡소주 자리가 펴진 지 한 시간 정도 되자 땡이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저희 보고 안주 설 사람을 정하자고 하더군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라며 우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가위, 바위, 보를 정하였고 땡이와 골룸, 호빗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깡소주판을 견디지 못한 땡이가 특공 안주 확보팀을 구성하자며 제안을 했고, 그 구성원이 땡이, 골룸, 호빗이 되었던 것이죠. 세놈 다 자신이 걸린 것을 부당하다며 짜증을 내긴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다녀오겠다며 어슬렁 기어나가는 세놈들. 세놈들이 나간 후 조금 이따 배가 고프다는 홍만이 녀석. 마침 저도 배가 출출한 데다 입도 줄었으니 라면을 끓이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음에 어찌나 냄새가 환상적이었는지 다른 음식 절이 가라였습니다. 다섯 개나 되는 라면을 냄비에 놓고는 보글보글 지글지글 군침 한 방울씩 팍팍. 정말 술 먹고 출출할 땐 라면만한 게 없더군요. 우린 정말 탐스럽게 잘 익은 라면들을 보며 셋 다 굿굿굿을 외쳤고, 잘 먹겠다는 말과 함께 젓가락을 냄비에 대는 순간 저 멀리서 산을 타고 울리는 듯한 괴성이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처음엔 놀랐지만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안주를 확보하러 나간다던 새놈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괴성이라고 함께 해온 친구들이기에 목소리 정도만 듣고도 모를까. 당연히 녀석들이란 걸 확신했죠. 방 안에 있던 우리 셋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주인공들의 황당한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네방 내 떠나가라 괴성을 지른 녀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어라? 이 녀석들 심각하다는 걸 딱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